정규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감귤 수확철만 되면 인력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크게 올라 경영비 부담이 커졌는데 감귤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한 감귤 농가입니다. 출하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감귤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감귤 수확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예년보다 적은 인력으로 수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인건비가 오르면서 농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시가 급한 농가들은 작년보다 많게는 20% 인상된 인건비를 줘야 제때 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 작업인부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3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비료와 농약 가격, 그리고 택배비, 기름값, 전기세 등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반면 이달 도매 시장에서 거래된 노지 감귤 평균 가격은 5kg 기준 7,35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 하락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나마 외국인들 인력 구하기조차 힘드니까 걔네들 몸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라. 그래서 이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물가는 계속 모든 게 올라가는데 이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하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죠. 제주도와 농협은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감귤 수확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연인원 13,000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농협 연농 작업반, 도의 농민회 회원 등 유상 인력 작업반들을 구성을 하고 취약 농가와 국가유공자 농가에게 무상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지 감귤 수확철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귤 수확철마다 되풀이되는 인력난과 경영비 상승이 감귤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